4라운드 경기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권현애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김해시청과 창원시청은 7위와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순위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진욱 골키퍼, 김민식, 유청윤, 박성우, 김은선, 우예찬,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김민준, 루안이 나옵니다. 네, 이 김해시청 축구단의 이 득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 김창대 선수와 루안 선수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네. 이 루안 선수가 사실 득점 자체는 첫 득점은 조금 늦게 터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창원시청 축구단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원, 김주원, 김영환,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 한승환, 임예담, 김민규가 나옵니다. 조금은 이제 슈팅 자체도 조금 먼 곳에서 좀 그런 슈팅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관계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이 자리합니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분위기를 타게 되거든요. 아, 있어요. 중앙 쪽에서 달려갑니다. 자, 짧게 연결 루안, 그리고 반대편 김창대. 네. 오른발 슈팅, 마지막에 수비에 굴절이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차영환 선수가 정말 몸을 날려서 쪽으로 빼줍니다. 루안 안쪽으로 접어놓고 루안, 자, 전진 패스 좋아요. 네, 돌아가고 있어요. 네. 슛 막아냅니다. 이승규 골키퍼. 자, 이승규의 결정적인 선방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이승규 골키퍼. 네. 그리고 루안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자,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찔러줬고요. 네. 김민준 선수가 곧바로 처음으로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흘리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수비 수비 지역에서 위치를 잡고 있는데요. 패스 미스가 나왔고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임예담. 자, 돌아가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임예담 중앙 쪽을 선택했고 양준모의 패스. 네. 박스 안. 마지막 정진욱 골키퍼 볼을 잡아냅니다. 네, 확실히 이 임예담 선수 역시도 저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리킥으로 진행됩니다. 곧바로 원터치 있어요. 골! 하지만 부심의 깃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 지금 돌려놔주는. 네, 키커는 이명건. 왼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네. 뒤쪽. 자, 우선 이승규 골키퍼도 나와서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볼의 소유권은 창원시청에게 넘어갑니다. 네, 일단 이 킥의 그 날카로움은 굉장했습니다. 네. 아, 지금도 이 김은선 선수가 딱 이 점프를 이명건 왼발로 가볍게. 네. 그리고 헤딩. 옆구부를 때립니다. 아, 정말 아쉬운데요. 아, 지금은 이 김은선 선수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배달을 해줬습니다. 네, 정확히 준비했던 세트피스였고요. 그렇죠. 공격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김민규 앞쪽으로 찔러줬어요. 빠르게 달려가면서 패스. 네, 연결. 그리고 네, 양준모. 좋네요. 양준모. 자, 혼전 상황 속에서 아직 공격이 있습니다. 임예담. 네. 정면 정진욱 골키퍼. 아, 지금은 약간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해시청과 창원시청의 24라운드 경기. 자, 양 팀의 전반전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 양 팀 선수들 모두가 분위기를 내주지 않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졌고. 네. 그리고 중원에서부터의 그런 강한 압박들, 이러한 압박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 이제 득점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전반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전쟁 같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라운드 경기. 자,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오른쪽에 김해시청이 위치합니다. 자, 우예찬이 한 번에 전방쪽 길게. 이명건 볼을 뺏겼어요. 그리고 양준모 볼 잡고 중앙 쪽에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짧게 연결 김민규. 네, 자, 김민규. 네, 박살. 네. 슛.
크로스만에 넘어갑니다. 아 지금은 너무 아쉬운데요. 네. 아 일단 이 양준모 선수가 중원에서 계속 그 타이밍을 재는 것. 아 언제 줘야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일단 너무 좋았고요. 예. 아, 이 강한 슈팅, 이 힘이 실린 슈팅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규가 양준모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곧바로 슈팅 자세까지 만들 빙글 돌면서 짧게 연결. 양준모 안쪽으로 잡고 들어옵니다. 오른발! 정지훈 골키퍼 볼을 그대로 잡아 중앙 쪽으로 연결. 됐습니다. 네, 김창대. 좋아요, 좋아요. 자, 김창대가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서정진. 서정진 접어놓고 패스할게 네, 있어요. 김창대. 네. 하지만 김주원의 또 한 번 벽이 서 있었습니다. 네, 일단 김주원 선수의 그런 수비. 아, 이 읽는 능력 일단 너무 좋았고요. 네. 아, 지금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선수 점 없이 0대0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 굉장히 좋은 위치 프리킥 짧게 진행합니다. 잡아놓고 네. 오른발! 네. 정진욱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이거는 정말 변칙적으로 중앙 쪽 루안 네. 곧바로 왼쪽으로 연결 김창대. 김창대 오른발!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지금은 정진욱이 높게 띄운 볼 헤딩 경합. 자 창원시청의 볼을 빼냈고요. 정문성의 패스 네. 반대편. 아. 자, 또 한 번 완벽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김해시청의 공격 한 번에 왼쪽 측면 길게. 자, 루안에게 바둑을 내면서 루안 잡아냅니다. 자, 루안 중앙 쪽을 공략합니다. 네, 좋은데요. 루안 접어놓고 네. 루안의 로밍 패스 아, 있어요. 네, 막아냅니다. 이승규 골키퍼. 그리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나요? 네. 자 코너킥 높게 갑니다. 뒤쪽 김창대 마지막 수비 클리어 멀리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박스 안쪽 네. 공격 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헤딩 루안. 자 뒤쪽 마지막 클리어 차례 헤딩으로 끌어냈고요. 자 슬라이딩 시도 하지만 공격권은 창원시청에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정문성 크로스 네. 자 공격 잡아내는 정진욱 골키퍼. 아... 팀을 구해내는 선방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우의 얼리 크로스 루안의 헤딩 네, 김은선. 김은선의 힐 패스 높게 떴습니다. 헤딩 밀어줬고 혼전 상황 루파 네. 네. 서정진. 아 결국에는 해냅니다. 결국에는 김해시청 경기 종료 직전에 서정진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1대0 김해시청 한 점 차 리드합니다. 네 정말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높이 계속해서 공이 올라갔을 때 정말 선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졌고 결국 마무리는 서정진 선수가 해냈습니다. 서정진의 왼발 발리 슈팅 이승규 골키퍼 역시나 반응하지 못했고 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슈팅 완벽한 궤적과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24라운드 전쟁과도 같았던 김해시청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대0 서정진의 극장골과 함께 김해시청이 승점 석점을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서로 양보가 없는 양보라는 전혀 없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 네. 그리고 파울의 개수가 말해주듯이 정말